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다음 달 사회로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법으론 재범 우려가 있어도 김근식을 강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김근식 같은 출소자도 시설에서 강제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06년 출소했지만 보름여 만에 다시 9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했습니다. 출소 뒤 넉 달 동안 경기도와 인천 일대에서 아동 청소년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 씨는 다음 달 출소합니다. 어린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소아성 기호증이 의심되지만 치료를 강제할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을 시설에 구금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치료 감호 처분은 출소 이후에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 씨 같은 아동성 범죄자를 강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아동성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감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출소한 이후에도 검사가 법원에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감독 대상인 아동성 범죄자가 외출 제한 같은 준수 사항을 어기고 재범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재범 위험성에 부과되는 보완 처분입니다. 소아 기호증이 명백하고 치료가 안 된 아동 성범죄자가 사회를 활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도 치료 감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 교도소를 나오는 김근식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무부는 전담 보호 관찰관을 배치하고 거주지 주변 CCTV를 늘릴 계획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